안녕하십니까. 사례로 풀어보는 노동법의 강낙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동위원회 관련된 재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심 절차라고 하는 것은 초심, 즉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입니다. 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사용자가 졌다 구제명령, 근로자가 졌다 기각결정이 있게 되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요. 또 10일째 되는 날이 만약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그 월요일 날이 되는 거죠. 월요일 날까지로 되는 거기 됩니다. 그래서 이 달력상의 역법적 계산 방법이 아니라 자연적 계산 방법을 쓰고 있다 해서 하나씩 둘씩 세봐야 되는 겁니다. 10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사 거쳐서 판정까지 받았는데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그 조사관한테 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우리 그 실무 담당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사 과정부터 모든 절차를 진행했던 담당자 내지는 뭐 전문가들 우리 같은 노무사들도 새롭게 내야 되는 거냐, 지놓을 때 거 그냥 복사 떠가지고 주면 되는 거냐, 이런 고민들에 휩싸이는데, 물론 노동위원회 중노위 조사관님들 입장에서는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중복되는 걸. 근데 실제적으로는 신규로 새롭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이분들이 볼 수 있게끔 내는 것이 좀 일반적이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다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 15일이라고 하는 것도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끝나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물론 중노위 재심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중노위 재심 결정이 그 결정이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냐,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소속의 행정관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속성상 일단 효력이 있는 걸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위법부당을 다투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정지하게 되면 행정작용이 마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정지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때문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패소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면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피고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이 얘네들이 소송을 제대로 해줄지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런 경우에 참가하는 방식을 보조 참가라고 합니다. 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아닌데 그 재판 결과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보조 참가 형태라고 그럽니다. 보조 참가 형태로다가 재판 과정에 관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장치의 일환으로 부회사건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분우사건 같은 경우는 긴급이행명령 제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앞선 시간에서 제가 5천만 원으로 착각했던 것 같은데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부과를 합니다. 바로라고 하는 것은 뭐 즉각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그건 아니고요. 중노위 재심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과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것도 한 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연속해서 두 번, 최대 2년까지이기 때문에 총 4회까지에 걸쳐서 각 2천만 원까지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맥시멈 8천만 원인데 대략 이것이 현재 지금 해고 사건 같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서 500에서 약 1000만 원까지 정도에 걸쳐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회에 걸쳐서 각
1,000만 원이면 맥시멈 4,000만 원에서 그 절반인 2,0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물론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판정에 대해서 또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시 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반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는 초심결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은 없습니다. 분호사건에 있어서의 초심사건에 대해서는 이건 없어요. 분호사건에 대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자가 이의제기할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부당노동행위인 것이 뻔히 드러나는데 회사가 만연히 소송을 남용한다. 그래서 근로자 권익을 제때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어디로?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긴급이행명령을 때려주게 되면 우선 일단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일단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의 근로3권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끔 일단 그 권익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나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거죠. 물론 이것에 대한 취소는 당사자들의 신청이나 또는 각 법원의 직권으로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겠다. 우리가 꼼꼼히 보니까 노동위원회 니네 좀 착각한 것 같아. 긴급이행명령 부당해 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심 절차까지 해서 노동위원회와 관련된 재반 쟁점들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